자, 정석희 매니저 FL사기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두개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 어떤 건가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MCNX라는 종목입니다. MCNX. 네, 저도 이제 과거에도 여러 번좀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랬죠. MCNX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 이런 걸 이제 메인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개의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 회사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매출 비중이 그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한 90%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이제 전장용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한10%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쪽으로, 지금 현대차 1차 벤더 쪽으로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율주행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MCNX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니까 예. 요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요거보다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마트폰 쪽을 바라보고 지금 접근을 한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가 있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데, 갤럭시 폴드 2에 여기 전면 카메라를 모듈을 공급한 회사가 MCNX입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제 카메라 그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코로나 타격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2분기에도 MCNX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건데, 제가 왜이 종목을 접근을 하냐면 일단 최악의 국면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악은 이미 주가에 반영될 거는 반영이 됐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폴드 2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5월 달부터 이 회사가 이제 인도 공장이랑 이제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는데, 5월 달부터 인도 공장이 다시 재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좀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모멘텀 일부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행사 언제죠? 8월 7일? 8월 5일입니다. 8월 8월 5일. 5일.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제 노트 2가 공개가 되고, 예. 그다음에 G 플립 5G 모델이 보고 공개되는데, 갤럭시 그 폴드 2는 한뭐 9월 달에 공개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좀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뭐 노트 2라 그 20이라든 이런 데도 공급을 하기 예. 때문에 뭐 충분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오늘 35,350원이 종가 마무리됐고요. 종가 예. 고가 형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내일 단기적으로 조금 빠진다고 가정해서 일단 뭐 35,000원 이하권에서 한번 매수하시라고 제가 35,000원을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을 때 4만 원이 좀안 되는 39,000원 이렇게 3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기 하단 부근 32,4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5,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 떨어졌을 때 3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400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